여수광양항만공사가 창립 2주년을 맞아 여수광양항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은 물동량 확보와 수익성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가장 큰 화두는 물동량 확보. 이를 위해 북미와 유럽 쪽에 신규 항로를 개발하고 메이저급 선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화주와 선사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도 물동량 증가의 핵심으로 언급됐습니다. 싱가포르 항도 인센티브를 막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우리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환적 화물 유치에 집중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적 화물에 대한 그 경제적 효과 때문에 환적 화물 유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측 배후 단지의 전략적 육성도 항만 활성화의 선결 조건으로 지적됐습니다. 물류 보관 중심의 기업보다 화물 창출 효과가 큰 기업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측 배후 단지에는 제조업 위주로 예를 들면 이제 부품을 조립하거나 가공하는 이런 쪽으로 제조업 위주로 온다면 이 화물의 회전율이 높아진다면 실제로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항만 인근에 연관 기업들이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규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지금 땅이 없어서 부지가 없어서 기업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장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빨리 매립을 해서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국고보조금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